네, 광고 천재 이태백에서 에디강 역할을 맡았고요. 아버지 영향을 받아 외국 유학 출신 광고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이고 또 그런 성격에서 나오는 완벽함과 냉철함이 묻어 있고요. 그래서 차갑고 좀 도시적인 느낌을 가진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한 1년 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. 그 전에는 드라마 49일을 했었는데 또 해외 활동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국내 촬영이 조금 늦게 이렇게 복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설레고 또 기쁘고요.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현재의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각오도 단단히 하고 있고요. 너무 기대, 저 또한 또 기대됩니다. 네. 너무 돌려주세요. 네, 광고천재 이태백 기존에 있던 드라마와 달리 좀 현실적이고 또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 나올 것 같습니다. 각자 캐릭터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.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드라마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광고천재 이태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.